네, 그럼 청원 생명축제가 열리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원생명축제 현장의 생명농업관이라는 공간입니다.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한 이곳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비닐하우스가 터널 형태로 쭉 길게 이어진 공간인데 이 터널을 거닐면서 이렇게 직접 이 옥수수와 벼, 마늘과 같은 농작물과 함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식물들 그리고 농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곤충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청원생명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특산 농산물 축제죠. 그런 만큼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농작물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직접 생물들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인 겁니다. 또 중간중간에는 같이 방문한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남길 수 있는 포토존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실제 이곳 현장에는요. 부모님 손 꼭 붙잡고 같이 온 아이들부터 학생들 그리고 농업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축제 더 풍성하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 이번 축제 총 기획한 담당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축제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자연 풍경을 좀 더 잘 즐기실 수 있도록 동선을 새롭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집가는 날이라는 주제로 하루에 두 번씩 거리 퍼레이드를 처음 도입했는데요. 우선 평일에는 11시, 3시, 휴일에는 1시, 3시에 이렇게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되고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를 따라서 쭉 가시면 저희 주제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즐기신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시라면 곳곳에 가족 쉼터를 저희가 새롭게 마련했으니까 그곳에서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워진 동선과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실내 전시관과 더불어서 또 고구마를 직접 수확해보는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고요. 또 수준 높은 품질의 이런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와 또 이제 흥겨운 공연까지 마련됩니다. 네, 곧 수확철이죠. 가을의 문턱에서 기분 좋은 날씨와 함께 펼쳐지는 이번 청원 생명축제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이곳 청주 오창 미래지 테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곧 주말인데 이 기분 좋은 날씨와 함께 이곳에서 가을 피크닉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농업관에서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